외곽으로 스며 꿈을 꾸고 그토록만 느끼는 잠깐만 결정이 났나요? 결정 났습니다. 네. 아, 네. 자 이렇게 되면 아하. 손진영, 이상용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윤철영, 이상미대, 성은, 태미 팔도관산 특집 도전 천국 이번에는 먼저 우리 윤철영 선배님과 우리 이상미 네. 씨인데 윤철영 씨도 이제 인천 출신이에요. 얘들이 아까 나 얘기를 안 하더라고. 여기 인천 써 있는데 아 근데 윤철영 씨 네. 인천은 사투리가 없네요. 그러고 사투리 없는데요. 어.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그 말 바꿔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 진짜 그거 예 네, 그렇게 해요. 아 진짜 그래요? 네. 아 그럼요. 그러면... 윤철영 씨를 친구들이 형철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할 때도 네. 야 면나 먹었어? 뭐 네? 면나 면나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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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나 먹었어 뭐, 이거 야 면나 먹었어 이러고 야 튀김이 어떠냐 맛이 이러고 어? 튀김이 어떠냐 김치 어. 야 이거 머리 나빠서 대화 안 되겠는데요? 아 그건 만, 아, 사실이에요. 예 아, 그렇구나. 자 아, 이어서 우리 상미 씨 네 상미 씨 네. 대구 분이세요? 네 고향이 대구죠. 올라온 지는 얼마 됐어요? 제가 대학가요제로 데뷔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으니까 이제 온 지 한 8년 7년쯤 된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그럼 사투리 안 써요 대구? 완전 안 쓰죠. 그래도 뭐 급하게 나올 때 있죠. 어떨 때? 지금 제가 그러면은 사투리로 어. 선배님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어, 그래요. 좀 드릴게요. 어, 네. 그래요, 사투리로 좋아요. 오빠야 가사 다 외웠나? 외웠다. 준비했나? 했다. 단디했나? 단디했다. 똑띠했나? 똑띠했다. 잘하지. 어쩌라고? 잘하지. 아. 어쩌라고? 맞나? 지금 우리 저 상민 씨가 K본부에서 도경원 아나운서랑 방송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렇죠. 아~ 네. 네. 아니 저희 그 전에 그렇죠. 장윤정 씨랑 발표하기 전에 좀 티가 안 나던가요? 연애를 한다고 공표하진 않았지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고 아하. 늘 대기실에서 항상. 아이고. 아마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받으셨죠. 네, 그랬겠죠. 어? 그리고 매일 피곤하다 네. 말을 연발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 내가 알기론 도경환 아나운서가 스케줄이 없는데 생생정보통이 마지막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이거 끝나면 집에 가서 쉬는 건데 아 피곤해. 잠을 못 잤어. 왜 잠을 못 잤을까? 아. 술 마셨어요. 자 이어서 우리 성은 씨 네. 경상도 대표고요. 태미 씨가 네. 경기도 대표예요. 성은 씨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어떻게 오랜만이죠. 지냈습니까? 뭐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었고 영화도 찍어가지고 뭐뭐뭐뭐 아침 방송에서 좀 얘기하긴 그런데 장르를 굳이 얘기하자면 19금 에로 섹시 코미디 하이브리드 장르의 다큐 영화예요. 뭐 이렇게 길어? 아 뭐 이렇게 길어? 네, 아니 뭐 이렇게 아니, 새로운 장르라는 네. 얘기죠. 성은 씨가 원래 애교가 좀 잘 없죠? 네 됐습니다. 털털한 성격이라서. 됐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태권선으로 알려주는 태미 네. 양인데 네. 태권선 몇 단인 거예요? 지금 공인 4단이요. 오. 네.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정글에서 처음 보게 됐는데 정글 법칙에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거. 완전 멘붕 상태였어요. 막 이것도 할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엄마가 싶다. 이런 경험이 진짜 처음이라서. 아 마지막까지 진짜 잘 견뎌서 가야죠. 그렇습니다. 모든 게 되니까. 저는 태민 씨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지고 착. 옆차기. 아~ 이재 씨 얼굴만큼 올라가서 딱 서 있는 거. 아, 계셔도 돼요. 두 아이의 아빠예요. 아 괜찮아요. 네, 저를 믿으세요. 어머 저 얼굴 허해지는 거 봐요 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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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애교가 없겠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남자 만나면 정말 애교도 없고 아니 네. 제일 했던 애교 중에 기억나는 애교가 어떤 거 있어요? 자 예선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해 사과해. 예선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철영 씨와 네. 이상민 씨입니다. 룰은 전과동이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우리 이상민 씨는 사실 뭐 가요제 출신이죠. 아 진짜 오랜만에 노래 듣게 생겼어요. 네, 대학가요제 출신인데 네. 저희 밴드가 해체돼서 활동을 오랫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마이크 잡아보네요. 대학가요제 대상 출신입니다. 그때 네. 그룹 이름이 익스. 네. 안녕하세요. 익스. 네. 익스. 두 분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남진 님과 함께